이번에는 영탁 씨 사주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어요. 선생님이 또 먼저 영탁 씨가 너무 좋다고 영탁 씨 사주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우리 탁이 한번 보자. 음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83년 이제 4월 1일생입니다. 4월 1일? 네. 37세. 근데 이분은 영탁 씨는 잘 될 수밖에 없겠어 앞으로. 앞으로요? 왜냐? 지금까지도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다. 그렇지만은 내가 힘이 들어갖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나를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. 귀인도 귀인이 될 수가 네. 있는 거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네. 여태까지도 그랬을 거야. 네. 이 사람이 너무 진짜 힘든다 할 때는 나를 끌어내 줄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고. 네. 그게 나를 도와주는 소신이 있어. 빗소트로 할 때 처음에 내가 딱 집은 게 임영웅하고 영탁하고 내 집었거든. 맨 처음 나왔을 때. 이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반짝반짝한 거야 자꾸 내 눈에. 네. 이 광채가 있는 거야. 아 이 연예인이다 진짜 이거 연예인이다 물건이 났네. 네. 내 이제 이랬거든. 네.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영탁 씨도 그래 이제 그래 합격을 했잖아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얼굴도 잘생겼잖아. 그쵸. 얼굴도 잘생기고 좀 호남형이잖아 이 사람. 네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호감이 많이 가게 이렇게 보이는 그게 있어. 근데 한 가지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. 너무 사람 믿지 마라. 내가 안고 가야 될 게 많아질 수도 있다.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좀 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너무 좋지. 2020년은 거의 뭐 영탁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앞으로 향후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? 나는 40 넘으면 이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아.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만 사람. 사람만 좀 좋지.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줄을 몰라. 아 다 좋다. 약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지. 걸을 줄을 몰라.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걱정되고 팬으로서.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. 큰 산을 만들려면 군더더기도 그게 살이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픈 거 보는 게 좋지 않잖아 우리가. 그쵸. 근데 40 넘은 이 사람은 잘 돼 있을 거야.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속이 뻥 뚫리잖아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. 그 목소리에도 다 기운이 있잖아 사람마다. 근데 영탁 씨 목소리는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목소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영탁 씨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. 영탁 씨, 화이팅!